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팽배했던 시장인데요. 무엇보다 전일 있었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 부분이 좀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도 더해졌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년물 그리고 10년물 급채 금리가 모두 상승하면서 2007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여파로 빅테크 관련주, 대형 기술주 관련주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들 역시나 일제히 하락하며 전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은 1.8%, 다우지수는 1%대 낙폭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1.64% 하락하면서 간밤 미국 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로 우리 시장 역시나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일 시장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에서 조금은 멀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0.95% 하락하며 2,49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2,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1,028억 원의 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650억 원, 410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1.03% 하락하며 8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이 더 커진 상황에서 850선이 붕괴되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이 시각 기준으로 낙폭이 조금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고요. 각각 193억 원, 28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46억 원의 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반등을 기대했던 금요일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포트를 이어가야 할까, 어떤 전략을 꾸려야 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안에서 낙폭이 좀 다소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았고 특히나 좀 많이 하락했던 섹터들 가운데서 반도체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어제도 안 좋았고 제가 어제 노란톡방에서 많은 경고들과 메시지들을 보냈을 겁니다. 내일도 빠질 것이다. 그냥 어제 종목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침 방송할 때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뭐 그 전을 앞두고 일단 미국의 FOMC에서 좋은 얘기 립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이슈들이었고 그래서 이 영향이 하루 이틀은 갈 것이다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어제처럼 종목들이 폭락 상황으로 나오는 상황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됐었던 건데 어제 이상한 흐름이 나와서 저는 그래서 어제 방송 끝나고 12시에 회원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손실이 작거나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왜냐면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자 일단 시장을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지금 전략은 일부 현금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넥타이 색깔이 이게 파란색은 아닌데 그렇다 빨간색도 아닙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여 있는 건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느냐 깨지느냐 일단 2460선이 중요해요. 코스피는 2460선 라인이 전저점 라인이고 미국 시장은 어제 떨어진 자리가 전저점 라인입니다. 다우존스 전저점 라인까지 내려왔죠. 나스닥도 전저점까지 내려왔고 일단 뭐 일본은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고 미국이 떨어지니까 이제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아직까지 종목들이 폭락은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기 시작하거나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완벽한 파란색을 넥타이 메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게 한 번 더 빠지면 그때서부터 완벽한 파란색이 돼버릴 텐데
이게 추석 전에 잠깐 반등은 줄 수는 있어요. 월, 화, 수, 타임에 반등을 주면. 그러니까 그때 현금화를 하든 지금 현금화를 하든 어쨌든 손실이 좀 적은 것들은 추석 전에 반등 시 일부 현금화 대응이 좀 필요한데 뭐 한 적당히 몇 프로 몇 프로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그래서 시장이 이러니까 긴급 공개 방송할 겁니다.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얘기랑 그다음에 몇 프로 깨져 있는 것까지가 현금화가 되는 게 유리한 건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 공개 방송에서 연락하겠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시장이 일로 무너진다. 이쪽으로 미국 시장도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고 무너진다 그러면 종목들이 굉장한 바겐세일이 나올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20% 정도 깨지거나 마이너스 30%도 깨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 될 겁니다. 물론 주식으로 그대로 물려 있으면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깨져버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멈추면 현금화한다는 얘기죠. 멈춘 상태에서 쪽 빠져버린 계좌 대비기니까 말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히려 빠져버리면 종목들이 갑자기 싸져요. 그럼 쫙 빠져버리면 기름기가 싹 빠져갖고 쫙 싸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에서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한 방에 그냥 이것저것 다 20% 폭등, 30% 폭등이 나옵니다. 웬만한 애들 다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 그때 일본이 경제 제재를 잘할 때 단기간에 종목들이 30에서 40%가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빠져버리게 되면 물론 지금 뭐 그런 경제 제재 뭐 이슈는 아니고 호재 뉴스들도 많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뭐 4분기에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사 오늘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고 그리고 뭐 IT 산업에 대해서 내년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긴 했지만 별로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빠질라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그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악재가 있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이슈들은 원래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지나겠죠. 근데 미국 시장이 전저점이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서 종목들이 싸지는데 현금화가 되어 있으면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나오고 있는 이슈들과 뉴스들은 나쁘진 않은데 미국 시장이 빠지면 종목들이 일제 갑자기 그 추석 전에 확 싸졌다가 과거 한 2년 전에도 설날 전에 종목들이 그때 막 폭락을 했어요. 확 싸진 다음에 설날 이후에서 종목들이 반등을 줬거든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게 그냥 이유 없이 떨어뜨려 놓고 미국 시장 빠진다고 떨어뜨려 놓고 다시 들어줄 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해버리고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일제히 여기서 줘버리게 되면 갑자기 뭐 미국 시장이 무슨 호재가 터져갖고 여기서 갑자기 급반등을 해버리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현금화를 100% 다 해버리게 되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폭이 너무 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것들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프로 정도를 현금화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몇 프로 정도 손실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익 난 것들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점이 깨지기 직전에 있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현금화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해드릴 거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랜만에 현금화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현금화를 진행해야 할지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감이 다소 보여지는 시장인지라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게릴라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이후에 게릴라 공개 방송 입장해주셔서 더 단단한 시장 대응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바란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드릴 정보는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집중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하락폭과는 다르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성 엔지를 뽑은 이유는 대장이었잖아요. 가장 강했고 그러면은 많이 빠지면 단타가 당연히 나오겠죠. 기관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느낌은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콱 하고 단기간에 뭐 한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든 확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주성 엔진이 굉장히 싸질 텐데 좀 말도 안 되는 좀 가격에다 대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가격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은 잠시 뒤에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 오늘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로봇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해 봤는데요. 로보로보 6,050억대 지점에서 12.07%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PSK홀딩스 28,000원 지점에서 10% 목표가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공략해본 제주반도체 4,400원의 매수가에서 3.98%, 그리고 목요일에 공략해본 덕산 네오룩스는 44,000원 지점에서 3.41%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이 매수 공략 조정을 해서 덕산 네오룩스 공략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서는 아쉽게 하락의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인 유로메카 39,5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고요. 화요일에 매수가 소폭 조정을 해서 다시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제주반도체 4,375원의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공략해본 토마토 시스템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6,530원 지점에서 23.58% 목표 가 달성을 해줬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얼마나 더 이 목표가를 키워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YBM넷 4,150원의 매수가 공략을 해보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085.96%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에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표적 종목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갔을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표적 종목들 뭐 잘 버티다가 어제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손실폭 10% 넘어가지 않죠? 이따가 뭐 AS 잠시 뒤부터 하겠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싹 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현금화. 왜 그런지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월요일날 드렸었던 종목부터 어떤 종목을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은지 가보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자, 모든 종목은 시장에 기인합니다. 시장이 안전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뉴로메크 차트를 보면 차트는 좋아요. 이게 원래 이 정도 빠졌으면 시장만 반등이 싹 하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4만원, 4만5천원 올라가야 되지만 시장이 지금 전저점이 깨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실폭을 딱 보고 마이너스 5% 안쪽에 있다. 일단 현금화하는 게 안전하죠. 왜냐면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얘네들이 나는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 너네들 빠져도 나는 버틸래 이렇게 봐주질 않습니다. 시장이 이거 확정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쉬다가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밤에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서부터 블랙먼데이 나오겠죠? 일로 떨어진다면 떨어지면은 없어요, 밑에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더 싸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조점도 깨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더 얘기할 텐데, 그래서 손실이 지금 작으면 지금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6%밖에 안 되면 그냥 던지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손실이 만약에 이거를 뭐 여기서 뭐 되게 비싸게 사가지고 만약에 막 30%가 넘는다 막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냥 갖고 가야죠. 그런 사람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만약 종목들이 흔들리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오늘 미국 시장이 갑자기 원래 막 셧다운 얘기 나오고 지금 뭐 국채 금리 가격 막 폭등 나오고 막 그래갖고 뭐 유가도 막 폭등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뭐 금리 인하할 거다, 뭐 셧다운도 해결됐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 7% 손절한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현금화 해놓고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 종목들 빠지기 몇 프로인데 지금. 그 아무거나 들어가도 5% 10%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복구는 가능합니다. 시장만 좋아지면.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질라 하니까 손실폭이 작은 것들은 일단 던지는 게 안전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던지세요. 자, 뉴로미카. 자, 다음 제주 반도체. 자, 마찬가지 제주 반도체도 손실폭이 되게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버티는데, 왜냐면 어차피 반도체 업황들은 좋아질 게 맞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사고 칠라 그러잖아요. 그도 얘기했지만 저점이 깨지면, 그러면 얘도 저점이 한 번 더 깨져서 더 싸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얘만 그러면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갑자기 싸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전저점이 깨진다면, 근데 깨질랑 말랑 미국 시장 눈치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한 번만 더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냥 개념 없이 떨어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 생각을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더 먼저 내려가냐 뭐 이런 게임으로 그냥 쭉쭉쭉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손실이 만약에 30% 넘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버티는 게 맞지만 버텼다가 오히려 차라리 더 빠지면, 많이 많이 빠지면 한 40% 50% 그냥 박살이 난다. 그럼 밑에서 그냥 다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지만 손실이 뭐 5%도 안 된다. 그럼 뭐 알아들고 있어요. 10% 20%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던져놓고 차라리 더 싸게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손실이 작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토마토 시스템은 목표가 달성을 뭐 이미 했고 뭐 수익 났고 지금도 수익일까요?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 수익이겠네요. 일단 파세요. 개별주들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 개별주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쿵하고 쪽 빠지게 되면 이 들어온 세력들 있잖아, 얘네들 때문에 다시 들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쪽 빠지면 단타거리로 오히려 주성엔진보다 얘가 나을 수 있습니다. 쪽 빠지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고 시가총이 작은 뭔가 작전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주무르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의외로 안 빠지고 버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GS건설, 뭐 조선주, 자동차 이런 게 정상적인 종목들이죠. 시가총이 크고 시장의 흐름이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면 빠지고. 지금 시장이 빠진 흐름이 맞으니까 좀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겠죠.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얘는 아침에서도 뭐 급등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비정상이에요. 오늘 시장 어디 미국 시장 빠졌는데 혼자 9% 올라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이지만 오히려 그게 득이 된 토마토 시스템 팔았다가 다시 쭉쭉 하고 빠지면 다시 재매수 단타거리는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YBM 내수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개별주인데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제도 보면은 위로 확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고 조정받았다. 또 그러면 얘는 또 위아래 변동성은 커요. 근데 시장이 아래가 탄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빙판에서 놀 때 겨울에 얼음이 탄탄해서 한 10cm에서 뭐 20cm 이렇게 꽝꽝 얼려 있으면 안전하게 놀 수가 있는데, 이게 안전판이 위험하면 깨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위험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저점이 깨질지도 모르고 미국 시장이 깨질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이거를 변동성이 큰 종목을 위험을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냥 자르고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문제예요. 미국 시장이 원래 있었던 얘기잖아요. 새로운 돌발학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어제 뭐 셧다운 얘기도 뭐 원래 자주 해놓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예산안을 가지고 뭐 셧다운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는 오케이. 자, 인플레이션 장기화 뭐 예전에 있던 얘기니까 그래 오케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흔들면은 안 되는데, 다우존스도 이렇게 흔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붙어 다녔었으면 되는데, 근데 또 모릅니다. 오늘 또 극적 반전이, 근데 아직 선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침에 보니까 선물도 막 플러스가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그러니까 많이 빠지진 않는데, 그래서 미국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락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지만 그건 아니고, 그래도 극적 반등 뭐 이런, 우리 한번 드라마를 또 보면 또 극적 반등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그래서 전부 다 현금화하는 건 지금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뭐 구데기 보자마자 뭐 그렇죠,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걸 보고 미국 시장이 무조건 급락할 거니까 다 현금화하자, 이건 좀 오바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미선물이 마이너스예요. 저 기분 나쁘게. 플러스였어도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을 텐데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밤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늘 밤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휴장일 때 반등 주겠죠? 하여튼간 이 미국 시장의 전저점을 지금 깨랑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개별주들을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복수하러 들어가는 걸 저는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갈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뭐 플러스로 잘 버티는데 종목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폭락을 하면, 이렇게 하면 제가 폭락을 뭐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모르니까. 근데 폭락을 하면 사야 될 종목은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좋거나 강한 종목을 사면 되는데, 매수 가격은 일단 오늘은 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15,000원입니다. 15,000원. 얼마 전에 3만원에 있었었죠? 15,000원 반토막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관망하고 기다리라는 얘기고. 근데 진짜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전저점이 깨져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도 깨져요. 수요일도 월, 화, 수 다 미국 막 쭉쭉 내려가. 그래갖고 이게 쭉쭉쭉 내려가갖고 정말로 이쪽으로 떨어지면 15,000원에 주우면 최고의 기회인데, 설마 안 내려가겠죠.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그래도 한 20,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15,000원은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근데 혹시나 15,000원 내려오게 되면 이상한 종목들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 이걸로 다 교체하는 게 낫지. 똑같은 폭으로 만약에 15,000원 떨어지면 얘도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한 46%인데, 그럼 마이너스 46% 깨져 있는 종목이 있거나 반토막 난 종목이 있다면 제가 15,000원 내려가게 되면 반토막 나 있는 종목을 탈에 팔아서 이쪽 반토막 난 걸로 교체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되고, 물려있는 사람들 나중에 떨어지면, 현금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 준다는 시그널이 어디 나온 게 있나요? 미국이 뭐 불기둥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불기둥이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화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되고, 현금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시장은 지금 그래도 도대체 저 전문가가 지금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반등 줄 때 팔라는 얘기야, 아니면 지금 괜찮으니까 가져가라는 얘기야, 헷갈린 사람들이 다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고. 수익 난 것과 손실이 작은 거. 뭐 아까 제가 뭐 정확하게 뭐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것도 뭐 알아들고 있어요. 그냥 던져버리고 시장 확인하고 다시 재접근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진에는 가격은 안 들어오겠지만 좋은 종목이니까 나중에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잘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로는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진입하기 어려운 포인트를 잡아주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살펴보시면서 그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금요일 시장 쉽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을 합쳐서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LB세미콘입니다. 저희가 표적 종목으로도 자주 제공드렸던 종목인데요. 참 매수가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연일 하락하고 있고 매수가도 좀 높으셔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8,345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좀 소폭 약세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럴 땐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도 이거를 상담해 드렸었는데요. 어제 상담해 드릴 때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아마 20, 30% 정도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제 한 절반 정도는 농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게 진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미국 시장이 그래도 뭐 FOMC 우리가 다 예상했었던 얘기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한번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유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뭐 유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내년에서는 금리 인하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얘기도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한마디를 덧붙인 거죠. 장기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미국 경기가 지금 좋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내년에서도 금리 인하를 원래 네 번 하려고 했는데 두 번으로 바꾸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좋다 이거예요. 하여튼간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차라리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증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 근데 또 침체가 되면은 또 뭐 하겠어요? 침체된다고 또 빠지겠죠?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간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원래 있었던 얘기대로 지금 나올 것들만 나왔는데 뭐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고 뭐 셧다운 얘기 오늘 어제 좀 추가하고 그랬다 해도 미국 시장이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자 다우존스가 어제까지는 버텼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어젯밤에 이걸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저점이 깨지고 흔들리는 걸 보고 일단 이상한 기운을 느껴서 그래서 일단은 손실이 작은 것들은 회원들한테는 다 현금화를 해라. 10% 안쪽에 있는 것들 싹 다 던져라. 그렇게 해서 현금화를 만들어놔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제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깨질 생각이 없었는데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어제는 장중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현금화를 했지만 결국은 저녁에 미국 시장 보니까 정말로 빠졌고 이제 한 번만 더 빠지면 저점이 깨지게 생겼죠. 자 그러면 어제는 농으로 얘기했었던 LB세미콘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전저점도 남았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느냐. 얘는 이제 밑으로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주성 엔진인데 저기서 15,000원 마이너스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농이지만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농담 60%지만 그게 농담 20%, 진담 80%로 바뀔 수도 있어요. 주성 엔진 어떻게 되면 미국 시장 저점이 깨지고 악재를 계속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점점 이렇게 붉어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저점이 깨진 상황이라서 트렌드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빠질 4,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 30%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라고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절반 50%가 농담이었고 50%는 진담이었는데 이게 슬슬 진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어제도 안 된다 그랬죠. 추가 매수는 안 되고 혹시나 모를 만약에 월로스 타이밍 시장이 반등을 준다. 그럼 이쪽으로 반등을 주면 일단 자르는 게 좋겠습니다. 6,500원 쪽으로만 반등을 줘도 일단은 자르는 쪽으로. 그래서 만약에 월화수 타이밍에 오늘 밤에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자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마 듣고 싶을 거예요. 오늘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극적 드라마틱하게 장대 양봉으로 뻗어올리면서 갑자기 파월 의장이 내가 잘못했다. 지금 FOMC 내가 생각해보니까 금리 인하 내년에 많이 할 거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고
어쨌든 금리 인하 뭐 돈 풀겠다 뭐 하여튼 양적 완화 긴축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근데 하겠습니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는 말고 근데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뭐 1%의 확률로 만약 미국 시장 오늘 초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 타이밍에 미국 시장이 계속 반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자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자를 필요가 없지만 그럴 일은 거의 안 벌어질 겁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반등 세게 안 나오면 그냥 반등 줄 때 대충 빨리빨리 정리를 해놓고 더 싸게 더 폭락한 다음에 쭉쭉쭉쭉 많이 빠진 다음에 다시 재짐을 들어가든가 어차피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폭락할 거니까 다른 종목들 폭락하는 걸 기다렸다가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너스 반토막 40% 50% 떨어지면 15,000원에서 주워 담든가 그래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도 반도체주 역시나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세미콘 역시나 전저점이 좀 깨진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 시장 안에서 미국 시장이 오늘도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추가 하락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가올 미국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쯤에 안전하게 매도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매수가는 197,0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제약까지 합병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 그 기대감도 있고요. 투자 이슈, 신약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있는데 이렇게 증시 자체는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이 매수가에서 더 멀어진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얘도 뭐 시장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라서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LB세미코이나 이놈이나 어쨌든 둘 다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장이 빠지면 얘도 빠지고 걔도 빠져요. 그러니까 손실폭이 30%가 넘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더 빠지더라도 그때는 작전을 차라리 반토막이 더 나면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여기서 얘가 차라리 10만 원이 더 깨져가지고 반토막이 더 나가고 쭉쭉 빠지면 거기서 추가 매수 물타기해서 장기로 승부를 볼 거는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손실이 뭐 10%도 안 되면 그냥 던지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8% 정도 손실입니다. 28% 손실인 상태에서 이거를 자르기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유는 되는데 손실이 20% 안쪽만 되더라도 이따가 해줄 공개 방송 해줄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20%, 그러니까 10% 안쪽이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10% 안쪽에 있으면 이거 얼마든지 이거 깨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저점 깨지고 미국이 한 번 더 빠지고 그러면 그냥 눈 깜빡하면 그냥 10% 깨져 있어요, 종목들이. 그 다음날 눈 깜빡하면 또 10% 깨져. 그러니까 10% 깨지는 거는 이제는 그냥 깨져요, 그냥. 아직은 그렇게 폭락 나온 게 투매 나온 거 아닙니다. 투매는 무섭게 떨어지거든요. 아직 투매가 안 나왔어요. 막판에 투매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주 개념 없이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더 떨어질까 봐 그냥 막 던지는 그 투매인데 종목들이 그냥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20% 떨어져갖고 이쯤이면 바닥이니까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한가 맞고 이런 게 투매거든요. 쭉쭉 떨어지는 거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10% 여기서 깨진 거는 깨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 되셨죠? 그래서 10% 안쪽에 있는 건 지금 빨리 현금화해 놓고 기다리는 게 좋은 거고 이제 20% 깨진 것까지가 제가 볼 때에서는 기회인데 30%는 좀 애매하고 왜냐면 이게 정말로 많이 빠져줘야 30% 깨진 걸 던졌을 때 효과가 있는데 코로나 때가 그랬죠. 근데 20%까지는 괜찮을 텐데 그래서 20% 정도 깨져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시장이 정말로 쾅쾅쾅 박살이 나서 갑자기 쏟아져 내려서 투매가 나오면 어차피 시장은 내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반도체는 좋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4분기 기점으로 해서 내년 계속 실적들이 다 성장하고 좋을 거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싸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기회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20% 계좌가 20% 깨졌어요. 1억 기준으로 2천만 원 깨졌어요. 깨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빨리 8천만 원을 챙겨놓고 시장이 차라리 박살나게 길었다가 주성 엔진이 반토막 나와서 15,000원 내려가면 들어가면 30% 금방 먹는다는 얘기예요. 20% 깨지고 그러니까 두 골 먹히고 다섯 골 넣는 이런 전략을 펼치려면 현금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손실이 작은 것들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바닥인 종목을 그때 폭락하면 종목들 다 싸지잖아요. 주성 엔진 반토막 나면 샀다가 확 올라가서 팔면 20% 깨진 거 30%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이제 손실폭이
작으면 그게 선택하기가 편한데 이제 30%가 이제 20%가 넘어가면 이제 그게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생각보다 시장이 폭락이 안 나오는 게 이게 걱정일 수가 있습니다. 현금화를 해버리게 되면. 현금화하면 무조건 시장이 폭락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금화한 사람 입장으로는. 더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현금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억 기준은 2천만 원 깨졌는데 8천만 원 챙겼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 원으로 떨어지는 게 호재입니다. 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 2만 원을 갈 거 아닙니까? 100% 먹을 거니까. 근데 삼성전자 여기서 만 원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쬐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목이 잘 안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을 때에서 시장이 제대로 폭락을 해줘야지만 이 효과가 생기는데 그게 폭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오늘 저녁하고 그다음에 월화수 타이밍이 미국 시장이 저점을 어떻게 깨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긴급하게 하는 거는 거니까요. 어쨌든 요 셀트리온은 손실폭이 좀 크니까 반등 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반등을 주게 되면 월화수 타이밍 반등을 주게 되면 현금화를 좀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더 폭락해갖고 막 종목들이 막 쭉쭉쭉 떨어지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시장으로 갔다가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될 이 공개방송, 게릴라 공개방송 입장 안내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 기준으로 27,6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15,000원, 오늘 좀 도달하기 어려운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길게 살펴보시면서 그 매수 포인트,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 시장의 지금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이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0.78% 하락하며 2,4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분위기는 어떨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뿐만 아니라 10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강력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73%, 0.52%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좀 낙폭이 강력합니다. 2.77%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최근에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에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이러한 소식이 또 삼성전자의 재기에 더 힘을 줄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하락세 이어갑니다. 1.02% 하락하면서 이 85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LNF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3%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 좀 힘을 내주면서 다시 100만 원 선에 돌파해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2%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DX 3.05%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F는 오늘 시장 안에서 힘을 내주면서 0.33%의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양시장, 금요일 시장도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락하면서 개장한 지 1시간 27분이 지나간 시점인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 있는 움직임이 있을지 특별한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서도 뭐 급등하는 애들은 있기는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엑세스 바이오, 나노 CM, 나마토건,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녹화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갈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방송 이름은 뭐
고수들의 선택이긴 한데 그 소제목이 불기둥 AI 레이더라는 그 제목이에요. 서울경제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할 텐데 그 종목대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레이더라는 제목처럼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액세스바 어제 얘기한 거거든요. 어제 지금 이 방송이 어제 녹화해놓은 게 이제 월요일날 이제 방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매주 나갈 텐데 액세스바이 어제 차트 패턴이 이쁘잖아요. 근데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장이 좋으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패턴주들이 뽑히면 그런 애들이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강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 이런 게 잘 움직일 거다 뽑은 종목인데 액세스바이 어제 뽑았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나노 CMS 이것도 바닥에 있을 때 어제 뽑았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10종목 정도를 뽑는데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전주, 세력주, 급등주 이런 것들을 포착하기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AI 검색식을 보여주는 건데 어제 나마토공도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이거 봐. 오늘 급등은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뽑힙니다. 에코바이오는 많이 떠 있는데 오늘 잘 움직였나 보네. 어쨌든 이렇게 가는 애들은 가는데 이게 시장이 어지러우니까 지금 장인 봐봐요. 지금 코스닥 종목들 하락 종목수 어제도 1400개 말이나 됩니까? 어제 1400개가 넘었어요. 다 떨어지더라고 어제. 오늘도 1150개 이러니 뭐 지금 정상적인 종목이 가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종목들만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지수도 그래도 아까보다는 플러스가 아니고 빨간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 불안합니다. 코스닥도 불안하고 그래서 노란톡방 지금 열려 있어요. 이따가 공개 방송 할 건데요. 이따가 해드릴 얘기는 이제 이거를 저는 장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사고치고 있으니까 갑자기 박앤세일. 근데 이게 박앤세일이 초박앤세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세게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현금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지금 이따가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 손실이 몇 프로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이 깨진 사람들은 한 20%, 30% 요 정도 내외에 있을 거고 적게 깨진 사람들은 10%, 5% 수익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지금 기회인 건지 어차피 많이 빠지면 올라갑니다. 상승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널브러진 상태에서 아주 싸진 상태에서 올라갈 때가 훨씬 더 좋아요. 상승장보다. 근데 그 기회가 예전에 일본 경제제재 불화수호 있을 때에서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가 한번 있었고 이번 타이밍에서는 이상하게 뭐 큰 악재도 아닌데 괜히 미국 시장이 떨어져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요. 어쨌든 시장은 일단 오늘은 거의 대부분 이제 현금화 내지는 이제 관망세 위주로 얘기하지만 추석 이후에서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건지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간밤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현금화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현금화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제이스텍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요. 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힘을 내지 못하면서 역시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체크해보셔야 할 포인트는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금은 기대감이 듭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3,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셔서 오늘의 하락세 조금 더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님 제이스텍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제이스텍 OLED 장비 쪽인데 오늘 흐름들이 좋아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들이 움직임이 좋아서 지금 강하게 붙어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OLED 장비주죠. 또 OLED 장비주들 실적들이 4분기서부터 호황기, 뭐 좋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합니다. 실적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데 이게 시장이 문제예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이게 이제 OLED 장비주들 애들인 섹터들인데 이제 아이폰 이슈도 있고 뭐 덕산 네오록스도 있고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 아까 보면은 3%대 강세. 이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오늘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확실하게 된다라 그러면 제이스텍은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요. 원래 넘어갈 걸로 봤던 종목이었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한 번만 더 깨지면 저점이 깨져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게 시장이 나빠서 그렇기보다는 지금 개인들을 한번 아주 호되게 한번 물리게 만든 다음에 투매를 유발시켜가지고 신용 물량도 털고 그러니까 종목들 한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고 사다 다 던져버리니까 왜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2,400개 주고 2,300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이 만약에 단기간에 1,200 포인트를 만약 지수를 밀어버리게 되면 종목들이 지금 자리에 있겠습니까? 반토막 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못 버티고 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 올리기가 좋으니까 일로 떨어뜨린 다음에 개인들이 다 던지게 되게 되면 다 던지는 물량을 받아갖고 다시 올려가지고 쭉 올리면은 원래 자리만 갖다 놔도 바닥에서 50% 100% 올라갈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이스텍이 종목은 좋은데 13,200원이면 손실이 작으면은 팔았다가 다시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손실만 볼게요. 그러니까 종목은 좋아요. 흐름은 좋고 22% 애매하네요. 그래 월러스 타이밍이 한 번 더 반등 나와서 손실폭이 더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 미국 시장 보고 만약에 월러스 타이밍이 됐는데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왔다. 그럼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혹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얘 혼자 반등 주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손실이 한 15%만 줄어들었다. 현금화를 일단 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종목은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기가비스. 기가비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0%고요. 네. 88,200원. 88,200원. 네. 이번 달에 사신 거예요? 네. 그래요. 자, 88,200원. 네.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이게 또 전저점이 여기가 깨졌는데 이게 깨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원래 기술적으로. 깨지면 네. 다시 그게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라올 때 8만 원에 걸립니다. 근데 네. 지금 거기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네. 막 달갑지가 않아서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손실이 네. 적은 상태로 바뀌게 되면은 얘도 한 20% 넘는데 그래 한 월러스 타이밍에 조금만 반등 주면 저항 라인이 8만 원대니까 네. 거기서 시장을 봐야 돼요. 미국 시장이 폭등 나오면 팔 필요 없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빠지거나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은 8만 원대에서 그냥 줄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네. 다시 또 쭉 떨어지면은 밑에서 다시 사든가 아니면 네. 얘 말고도 더 많이 빠진 얘도 지금 보니까 반도체 섹터거든요. 더 네. 많이 빠진 반도체로 바꿔 들어가면 돼요.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반도체주들이 꼭 그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모든 종목들이 여기서 다 반토막이 난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도 반토막은 안 나겠고 다른 애들 반토막 나면 삼성전자도 한 20%는 뭐 빠진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지금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삼성전자가 이 정도 빠지면 5만 5천으로 떨어지면 난리 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 그쵸. 다 반토막 난단 말이에요. 예. 모든 종목들이 다 박살나게 되면 주성 엔진뿐만 아니라 뭐 하나 마이크로 뭐 그다음에 LOT 백콤 이렇게 이런 애들이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잖아요. 네. 이런 강했던 애들이 여기 있겠어요. 얘네들도 삼성전자가 저렇게 됐는데 얘네들도 얘는 더 빠지겠죠. 그러면은 굳이 기가비스에다가 목숨 걸 필요 없이 많이 빠져있는 에로티베콤으로 얘를 에로티베콤도 15,000원 주성인지도 15,000원 이런 데 주워 담으면 기가비스에서 깨졌던 거 한 방에 다 복구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네. 기가비스를 지금 그래서 손절하는 얘기는 아니고 손실이 좀 줄어들면 네. 줄어들면서 꼭 미국 시장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좋으면 네.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가져갈 건데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어찌 들어오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도들은 살아있는지 그래서 현금화 대응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 과연 월러스 타이밍은 반등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잠시 뒤 공개 방송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서울경제에서 이벤트도 추석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송 이후에 게릴라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떻게 현금화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어떻게 공개 방송 입장하실 수 있을지 안내 링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공개 방송 안내까지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추석을 앞두고 반등이 보여지는 일부 종목들 현금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대응을 위해서 수익 종목들 현금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주성 엔지니어링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길게 살펴보시면서 매수의 기회까지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